이야. 달라졌어요 우리 군게이가. 아, 달라졌어요. 저도 머덕 했었어요. 근데 잘 못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 방금 했던 건 옛날에 만보기가 했던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 자자에 있었나요? 네. 잉크. 잉크에 있었죠. 아, 우리 세대라서 다 아는군요? 네, 요즘에 뭐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안 궁금한데요? 궁금하세요, 정말로? 네, 저는 RF 친구들 뭐 하는지 궁금해요. RF 성대원은 나오잖아요, 잘. 근데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쇼핑몰이라도 차려요, 이거. 이거 경기 이상해지는데요? 자, 2대2입니다. 목코진으로 2대2까지 끌고 왔어요. 이 정도면 본전 뽑은 거예요. 자, 첫타 맞고 시작하고요. 나쁘지 않아요. 타자죠. 네. 자, 이거 경기! 할 줄 아는 캐릭터가 잘 나와줍니다. 이상해지는데요? 이상해지는데요? 카운터. 레이지 활용하고. 카운터까지. 우와. 혼자서? 우와. 혼자서 80% 깎고 시작해요. 어우. 아, 왼장. 잡기. 하나 막았어요. 자, 벽까지 생각해서 때려야죠. 자, 아, 많이 들어가진 않았네요. 패턴 넣은 건데. 네,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잘 막았어요. 네. 점프. 헤엄치는 거예요, 점프가 아니라. 네, 아, 물이니까요. 네. 근데 물이 너무 얕아요, 수심이. 네. 수심이 지금 못, 한 20cm. 네. 안팎. 아, 오빠요! 레이진데! 안 끝났어요! 아! 슬라이딩! 기상 가드 중단 맞고! 짠손!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지하가 날아갔을 때. 어떻게 되는데요? 아, 자중 날아갔을까 하고 자중 썼는데. 그, 아이고, 자세 좋다. 와, 기가 막혀요. 몇명 보세요. 본인은 몰라요, 지금. 남자의 알통에, 남자의. 네. 그 뭐래 다리의 알통. 크, 기가 막혀요. 와. 마치 언덕 위에 있는 여고를 한 3년 다닌 졸업하는 언니 느낌. 그 언니들이 나중에 운동 열심히 하고 성형하면 예뻐져. 연예인 돼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 막 무다리 알통 있어도 미라니 누나도 살 빼면 이뻐요. 네. 네. 굉장히 단단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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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유도 살 빼면 잘생겼어요. 원래 정우성상이에요, 얼굴이. 보세요. 간유는 사실 정우성상이 아니라 약간 최수종 얼굴이죠? 아, 최수종 얼굴이에요? 네. 옛날 그 약간 90년대. 신동엽 느낌? 아, 신동엽도 분명 있어요. 그 눈이 좀 몰려가지고. 네. 세이지 선수 느낌도 약간 나고요. 아, 그러면 미세하게. 신동엽이 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실제로 저런 옷을 방송에서 입은 적도 있었죠. 아, 입기도 하죠? 네. 아, 자. 뛰었어요. 잠깐만. 김동욱 쌍피가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 승리하는 게 되죠. 하지만 프랑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다시 네. 안나 단유를 골랐다는 건 그렇죠. 이거 할만 하겠는데라는 사이즈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궁서체로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다시 돈 오는 게 나왔을 거거든요. 네. 아, 저 보라색 물이 이제 물이 없어졌네요. 저게 뭔가 유황 진흙 늪 보라 늪. 뭔가 이게 판타스틱한 그런 공간에서 약간 아바타 같은 느낌. 네네네. 아, 딱 아바타 느낌이네요. 네. 저 보라색이. 첫 번째 라운드는 프란이 가져갑니다. 떴어요, 지식권. 자, 이러면 끝내지 못해도 다음 태그를 못 맞추고 긴급 태그를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 하지만 비슷하게 또 안나도 또 깎아놓고. 아, 프란 선수가 방금 썼던 그 2선다가 네. 막히면 망하는 2선다거든요. 네. 너무 위험한 2선다 썼죠. 쫓기는 느낌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많이 밀리고 있어요. 이게 프란의 특기죠. 네. 여기서 엘보 넣기 힘든데. 자, 마무리 안 돼요. 마무리 안 되는데 나올 거 알고 있었고 하지만 크게 이도를 못했습니다만 방어. 아, 그쵸? 여기서 원투 바운드로 계속해서 프란 페이스예요. 어허, 자, 각이 틀어져서 지식권. 항상 지식권이 뭔가 하는 거 할 걸 하거든요. 레이지거든요. 레이지에서 따! 더 들어가지. 잘했어. 되게 잘했어요. 더 들어가지. 나 잡기. 아, 이걸 못 풀고 네. 끝나네요. 이게 프란 경기 이상해지는데요? 그러게요. 다시 두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먼저. 몰라요, 근데 패패승승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프란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트 이겨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봐야 합니다, 격투 게임은. 피했어요. 자, 바운드 되죠? 끝나진 않아요. 근데 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때. 이거 못 노리네요. 예. 역으로 안나가 뛰어요. 네. 콤보 시원하게 들어가고 레이지기 때문에 레이지를 살리죠. 와, 이 백스윙 좀 이지. 하단. 자, 이거 안 대시 먹겠고요. 카운터. 프란도 이제 좀 알았나봐요. 떴어요. 대처법을 좀 알았나봐요. 쌍피 선수 아까 먹은 거 소화가 다 된 느낌이에요.
이번 경기 끝나고 삼성 선수 마저 먹는 걸로 할까요? 아 그럴까요? 뭔가 약간 머리가 길어야 되는 삼성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뱃속에 탄수화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탄수화물이 있어야 두뇌 회전이 빠르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네? 정말이에요. 네? 탄수화물이 두뇌 회전을 빠르게 해줍니다. 아, 지방은요? 지방은 그 돈의 회전을 빠르게 해주고요. 네. 문지방 마지막요. 네, 그렇죠. 지방대학교죠. 네. 한 라운드 회복을 하고. 하지만 이 전 세트와는 다르게 일방적인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네요. 경기가 프랑 선수가 집중을 했어. 아이씨 나왔어요. 아이씨 나올 만하지. 저 끝나는 건데. 아이씨 같은 경우에 ISE인가요? 네, ISE. 난 알았다. 그 반지의 제왕에서 사우론이 계속하는 유행어죠. I see you. 유행어예요. 사우론이 밀었는데 잘 안 됐죠. 사우론이 안 떴으니까요. 네. 이선 다 좋아요. 자, 라운드 실패. 멀어요. 여기서 몰라요 이거 어렵긴 해요. 쌍피는 한번 맞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고 쇼더퍼 브라다 끝나네요. 자 이제 한 세트 또 회복합니다. 3대2의 세트 스코어. 네 이러면은 프란 선수가 아까 했던 막 목후진 중간중간 이상했던 거 안 했으면 진짜 더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겠네요. 자 이제 프란 선수 절대 목후진 이런 거 안 고르죠. 무조건 안나 간유해요. 네 그 안나 자피라를 하는 유저이긴 한데 네. 오늘을 계기로 꼭 상대가 뭐 레이븐이라든지 쿠마가 아니더라도 네. 안나 간유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나 간유로 파는 걸로. 네. 네. Target acquired. 근데 저분이 캐릭터 폭이 넓은 거 보니까 네. 파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 스타일. 네. 물론. 근데 왜 하필 안나에 정착했을까요? 아, 왜 하필? 뭔가 오류 같은 거겠죠. 네. 누구나 뭐 오류가 날 수 있는 법이니까. 네. 불시착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안나에 불시착하였습니다. 본인도 안나에 불시착하셨잖아요. 저는 그때는 좋았어요. 옛날엔 좋았어요. 주거니 박거니. 네. 어이구 레슬링 기술을. 안나 실패. 바운드 한 대만 넣어놓고 끝납니다. 띄우고요. 띄우고. 바운드. 바운드 한 번 더. 포모 넣기 좀 어려워요. 뒤라서 일어나는 거 기다렸다가 잘 넣었는데. 하단 중단 2타 가붕 시켜놓고 왼잡 풀기 헛킥 서로 헛킥 3타 4타 올리 오 기상호포 양자 풀고요. 야 원투 후원 와 진짜 와 이거 중단 이게 안 들어가. 중단 잡아놓고 하다 짠발로 2선 나가려가니까 그거 그냥 짠발을 끊어버려요. 레이지 활용 못하고 하다 걸려서 이거 잡을 때로 끝났어요. 아 프란 따라옵니다. 올라가요. 따라오는 속도가 네. 시속 60km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스쿠터보다 빨라요. 네. 사이클 하는 것 정도의 느낌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와 콤보 정말 좋아요. 와 여기가 콤보예요. 여기까지 저게 원콤이에요. 와 자 레이지 안나 하지만 하단 파란색 의상의 마법사 안나 모양이 네. 꽃가무자 쓰고 네. 파란색 뭐죠? 저 길을 받고 있으니까 네. 진짜 멋있네요. 그렇죠. 자, 아자, 여기서 아 이게 뭐 끝나겠네요. 안정적인 콤보 넣으면 네. 끝나요. 안정적인 콤보네요. 자 이렇게 한 라운드 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결승전 답게 네. 네. 팽팽하네요.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네. 안나가 팬티 색깔이 흰색이에요. 아 팬티가 아니고 속바지일 수도 있어요. 속바지 치고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거의... 요즘에 걸스데이나 이런 친구들도 네. 그 뭔가 약간 부루마 스타일의 부루마 알고 계시죠? 알죠. 네, 일본 그 여중 여고생들의 체육복 부루마 스타일 체육복 그 사이즈로 입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 정도까지는 법으로 허용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걸스데이나 뭐 이런 분들도 원래 네. 짧은데 그게 속옷이면 문제가 되는데 네. 짧은데 외투면은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그 기준이 법이 무서운 거예요. 웃긴 거예요. 그리고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요즘에 핫팬츠도 제가 저걸 한번 넣어보겠다고 10분 동안 했는데 한 번에 넣었어요. 그걸 현실에서 예 네. 실전에서 피사이 캔슬했는데 끝났네요. 오 괜히 했어요. 네. 아 쌍피 김동우 기가 막힙니다. 2대1로 앞서가네요. 하지만 이기나 지나 역시 표정이 바로 포커페이스. 이번 경기를 만약에 쌍 선수가 이번 라운드 가져가면 네. 경기 끝나요. 이번 라운드? 그러네요. 바로 저희가 무대로 이동해서 인터뷰해야 되는데 아 인방적이야. 또 왜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
중단기였어요. 아~ 거의 낙법 캐치 수준이었어요. 아 지금 스틱을 놨어요. 아, 프란 선수가 스틱 놓고 박수 쳤는데 네. 박수 칠 때 떠나야 하는데 타이밍이 박수 치면 박수 치면 떠나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저희가 한번 이동해서 인터뷰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 프란 선수는 패배 후에 바로 긴박하게 퇴장을 하시고 승자 가운데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운데를 한번 이동해. 네. 오 경기력이 지난주보다 더 좋아졌어요. 오늘도 상당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프란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데 네. 네. 캐릭터를 한 가지만 고정했었으면 제가 파이를 많이 당했을 텐데. 아 프란 네. 선수가 오히려 본인이 파악 못하도록 이것저것 바꿨던 게 본인한테 좀 이등으로 작용. 저한테는 좀 이등으로 작용을. 기가 막히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이 파이트 클럽 오늘도 승자예요. 어떻게 다음 주로 넘깁니까? 예, 받아갑니까? 남자라면 해야죠 끝까지. 넘깁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사우피 선수가 근데 점점 잘해지지 않아요? 원래 잘했어요. 원래 잘했는데 네. 테켄 스트라이크에서 원래 봐야 되는 선수거든요. 네. 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아... 여기서 한풀이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사우피 선수. 테켄 스트라이크에 나와서 저희 1대1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어떤 그 잘하는 선수들 그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만들고 스타를 만들어주는 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쌍업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와서 얼굴 더 많이 비추고 매주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전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는 뭐 면도라든지 이런 게 신경 좀 쓰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쩍벌도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짤이 돌 거거든요. 뭐 필수 요소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그러면서 더 캐릭터가 더 금방 확고하게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할 때 네? 그 선수들마다 자세가 다 틀리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저만의 자세를 한번 만든 거예요? 예, 만든 거죠. 아, 만든 거예요? 그 자세에서는 기술이 더 잘 나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다리를 벌리면 벌릴수록? 약간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어떤 선수, 약간 그 지상과 함께 다니는 그 리리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을 완전히 이렇게 90도로 틀어서 그게 이렇게 플레이하는 실제로 네. 몸이 마른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몸 만들어 이렇게 틀어서 야, 이렇게 해갖고 다리 꼬고 아 다리 꼬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완전 이렇게 의자를 뒤로 빼서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플레이하는 분들도 그런 아, 저는 좀 봐. 그건 없었는데 아 그런 분은 없었고요. 네. 그런 분도 없었고요. 네. 아 오늘도 굉장히 좋은 경기 보여줘서 감사하고 뭐 인터뷰 할 거 뭐 저는 경기 내적으로 제가 쌍피 선수를 섭외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요 지금. 아 이 선수 그냥 테켄스트라이크 진출 못하고 묻혔으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묻히긴 정말 아까운 선수죠. 내가 예선장에서 봤던 쌍피 선수는 분명히 네. 테켄스트라이크 4강 8강까지도 갈 수 있는 선수였는데 네. 그런 것들을 못 보여준 게 너무 아쉬워서 섭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섭외를 하자마자 2주 연속 우승하셨다는 거죠. 아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저는 예 네, 말씀 맞아요. 네 끝났어요. 네. 아 개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저희가 그 앉아서 얘기를 했던 건데 중계석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피지컬이 중요한 게임이라면 중고생이 제일 잘할 거예요. 물론 중고생들도 아니면 지금 20대 초반 분들도 3년 4년씩 게임을 즐긴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제일 최고 위치에 올라가 있는 뭐 무릎 뭐 이런 사람들 잡다 세인트 나이가 안 어려요. 본인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태그 1 때 했던 사람들이 아마 태그 2 저도 태그 1 때 하고 철권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아 그래요? 예. 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게임 숫자가 게임 숫자가 아, 태그 2가 언제 나왔죠? 태그 2가 한 1년 반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3000판을 넘게 한 거예요? 6000판이죠? 그치, 아니 그러면 4000판 정도 되는 4000판 5, 6 시리즈 안 하셨어요? 그때는 하질 않고 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냥 태그 1만 하고 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고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네. 그때 마침 태그2가 이제 나왔으네. 뭔가 데스티니 이렇게 네, 릴리즈가 돼 있던 상황이라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저도 1년만 하면 올라갈 수 있나요? 되게 열심히 지금 막 하고 계신다고 들어가지고 네 가셔주실 의향이 예 뭐 레이븐에 한해서 다른 캐릭터는 제가 잘 할지 할 수가 없 못하는 일이 많이 쿠마 말도 안 되게 잘하시는데 쿠마도 잘하시고 쿠마는 원래부터 좀 좋은 강한 캐릭이라서 아, 태그에 뭔가 최적화되어 있는 캐릭이라고 뭐 많이 평가들 해주시고 쿠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오늘 뭐 불타는 금요일 오늘도 주인공으로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뭐 오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마이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첫 건 한번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니까
예, 가까운 게임장이나 이런 데 나가셔가지고. 오, 그렇죠. 예,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같이 즐겨보자 그런 얘기죠. 왠지 이거 전도하는 것처럼. 아유, 우리, 아, 전도 필요해요.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네. 우리 전도사님. 나중에 은사님이 될 수, 어떤 분에게는 은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저에게 철권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사이자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승하신 쌍피님. 다음 주에도 출연 약속을 해주셨고. 네. 다음 주에도 그 4장의 문화상품권을 걸고. 아, 그렇죠. 도전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파이트클럽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